됐습니다. 박기영 씨, 불후의 명곡의 무대들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. 멋진 무대 항상 준비하느라 힘드시진 않으세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가는 거는 그냥 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길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떠세요? 너무 감사하게 사실 한두 달에 한 번 나가고 있는데 자주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이 드시나요? 그럴 수도 있겠다. 왜 한번 찍으면 2주분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. 네. 그 사실 뭐 이렇게 너무 힘들진 않고요. 아, 그래요. 네, 저도 적당히 뭐 이렇게 텐션이 올 정도. 어때요? 그냥 그 요즘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제 같이 그 나가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무대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잖아요. 네. 선배된 입장에서 어떠세요? 너무 예쁘고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. 나도. 한민가 씨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? 후배 개그맨, 잘한 개그맨들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. 그러니까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잖아요. 후배들 하는 거 보잖아요. 저 친구들은 저렇게 열정이 눈에 보이는구나. 나도 어렸을 때는 열정 태운다고 태웠는데 지금 다시 저런 열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죠. 그죠. 민가 씨도 정말 열정적이잖아요. 그냥 지금도 열정적으로 살고 계세요. 사실 뭐 카레에서도 하고 아이 키우는데 정말 원래 그 아내분들이 더 아이를 많이 키우잖아요. 민관 씨는 민관 씨가 싶어. 반만 아니면 제가 좀 더 보던가 아니면 와이프가 뭐 그때 상황 따라 다른데. 너무 좋은 아빠. 정말 열정적인 아빠. 진짜 멋진 남편.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. 맨날 구박하더라고요.